안녕하세요, 마이린입니다. 여러분, 이제 졸업이 한 달도 남지 않았어요. 제가 졸업이 1월 10일인데요 아, 뭔가 마음이 복잡하네요. 이 3년 지난 이 정들 학교를 떠난다는 게. 그래도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정말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, 요즘 학교 친구들이 시험 끝나고 졸업 이 사이 기간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일단 지금 제가 좀 늦게 나와가지고 빨리 학교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21분인데요 8시 반까지 학교 교실에 가야 되거든요. 빨리 가야 됩니다. 얘들아, 준현이의 장점과 특징은 뭐야? 게임을 잘해요. 게임? 잘생겼어요. 어떤 게임을 해? 오버워치. 얘들아, 너희들 봤을 때 누구게 제일 궁금해? 이성이 걸. 리니어. 리? 네. 리니까 리니까.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. 살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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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
혀를 안 하면은 짜잔 완성. 마스크 안 내고 가고 이걸로 무지개 떡 만든대요. 색깔 배합이 왜 이렇게 걸려? 도마에서 해줬으면 좋겠어요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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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어 맞아. 그러고 붙인 다음에 눌러줘. 아까처럼 반등 납작하게. 이렇게. 참기름이 너무 많으니까 떡이 자기네 새끼. 이제 가운데 넣어. 앙금? 어 앙금에 넣어. 이 정도. 어 앙금 넣고. 짠. 맞는 거 좀 보여주세요. 이거예요. 오 멋있네요. 감사합니다. 요 라이벌고. 이쪽 이쪽으로. 이거도 와커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돼? 와커 보이지. 바라는 게 맞네. 뭔가. 어디서 잘 나왔다. 그죠. 와 너 이렇게 많이 만들었냐? 와. 역시. 아니 떡을 떡의 진심이구나. 떡의 진심이다 박정희. 와 야 역시 이 특출난 사람이라 그런지 떡도 특출나게 만드네. 아니 우와 꽈배기 뭐야 이거. 우와 이거 뭐냐? 오 신기하다. 우와 대박. 김강 것도 보여주세요. 우와 이건 뭐냐 이거? 복숭아. 신기하다. 아 이거 만두. 아 잘 만드네. 아니 뭐야? 근데 어떻게 떡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? 우와 와. 뭐 연기야 이거 뒤집는데? 야 어떻게 또 이렇게 만드냐? 우와 나는 동글동글하게 해서 못 만들었는데. 와 이건 뭐야? 뭐 만드는 거야 이거? 꽃. 우와 대박. 주마 위에 빈수. 우와 빈수. 이거 신사에게 나오는 그 캐릭터 같은데. 와 잘 만든다. 역시 아 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잘 만드는구나. 오늘 이렇게 완성했습니다. 아니 겉모습이 별로 이쁘지 않은데 어쨌든 열심히 했어요. 아니 그래 세호야 이제 졸업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. 학교에서 뭐하고 지내? 학교에다가 어. 자고 쉬고 공부하고 밥 먹고. 그러니까 하나는 거짓말인 것 같은데. 자고 쉬고 밥 먹고 오케이. 그러면 학교 끝나고 뭐야? 학교 끝나고 보통 학원 가지. 아, 학원 가? 진짜로? 여기서 잘라야 돼. 그래 컷. 아 종규 씨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아 오늘 토크쇼 네. 오셔서 정말 축하드립니다. 아, 여기 왕기가 굉장히 힘든 날이거든요. 아 알죠 알죠. 네, 요즘 이제 졸업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학교에서 뭐 하고 지내나요? 학교에서 최대한 중학교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즐기려고 이제. 근데 뭐 하는데? 중학교 때만 즐길 수 있는 건 어떤 거? 네, 뭐 그런 거 많잖아요. 그냥 노는 거 아니야? 아 그치. 아 그냥 노는 거. 그러니까... 고등학교 가면 못 노니까. 아, 아 그렇네. 그 학교 끝나면 뭐해? 학교 끝나면 이제 학원. 또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. 학교 끝나면 놀지 않는다? 그치. 근데 왜 롤은 하죠? 그거는 쉬는 시간. 아 쉬는 시간. 쉬는 시간이 한 시간씩 되나요? 아 한 시간 정도는 쉬어줘야 아, 머리가. 그렇군요. 근데 하루에 한 세 번씩 하던데. 아 2부 전진을 위한 2부. 아 롤을 함으로써 스트레스 해소시킨다. 맞지. 그런 거죠. 아 네 어쨌든 감사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. 어 3년 동안 이제 즐거웠습니다. 저는 이제 고등학교 가서 잘 살게요. 아 예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아 모시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. 네 그러면 몇 가지 물어볼 건데 첫 번째 이제 시험이 끝났고 졸업이 얼마 안 남았죠.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학교에서 뭐 하고 지내나요? 학교에서 잠을 자고 놀고 그거만 반복.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한다. 그치. 이게 고등학교 보통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하면
알아서 노는 거지. 나 안 해도 잘하니까. 안 해도 잘한다. 안 해도 잘한다. 근데 작년에 25점도 막. 안 해서. 이게 25점. 네. 아니 근데 안 한 거지. 안 한 거야? 하면 잘해. 아, 하면 잘해. 아 오케이 오케이. 뭔지 알지? 어. 무슨 느낌인지 알지? 그럼 이제 학교 끝나면 뭐해? 학교 끝나고? 놀아요. 학원을 가지. 왜 다 학원을 가? 학교를. 아니 그냥 뭐지? 학교만 끝나 이제 학원만 가가지고 이제 힘들어. 아 힘들다. 인생 힘들다. 인생. 하고 싶은 말. 그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 좀 많이 좀 와. 사랑합니다. 이거 느낌. 사랑. 나 이거 거짓말. 거짓말이라니 진짠데. 안녕하세요. 네. 학교 안 왔는데 예. 네. 학교 생활 어떻게 하고 있나요? 아 요즘 그 다큐멘터리 아니에요? 아주 고민이 많아졌습니다. 아 고민이 많아요? 네네. 어떤 고민? 네. 뭐 연애 네. 그런 건가요? 아 그런 게 학업 때문에 이제 아 학업? 여기 무슨 자리지? 네. 여자 9명 여자 아, 아닙니다. 여자 9명 사실인가요? 없는데요. 첩이 9명 아. 남자 3명 네? 네 그러면은 이제 졸업이 얼마 안 남았는데 졸업 후 계획은? 아 이제 고등학교 갈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이야 아니 안녕하세요. 네, 우리 학교 정규회장. 이지만 모범적이진 않아요. 모범적이죠. 네, 이제 학기가 얼마 안 남았죠? 맞아요. 학교 생활 어떻게 하고 있나요? 축제 준비. 아, 학교 축제 저희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.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게 있나요? 네, 고등학교 가기 전에 네. 최대한 공부 많이 해놓고. 근데 왜 안 지키죠? 하고 있습니다. 아, 하고 있어요? 네, 지금 아. 영어도 이제 과외를 다니고 있고 스터디 카페도 끊어놓고 맨날 열심히 가고 있고요. 스터디 카페 가는 건 본 적이 없는 거예요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이제 학교 얼마 안 남았죠? 졸업식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학교 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왔네요. 네. 네 여러분 학교 끝나고 이제 집 가는 길인데요. 오늘은 학교 끝나고도 스케줄이 아주 많지 않지만 있긴 있습니다. 또 오늘은 제가 학원을 바꿨어요. 최근에 수학학원을. 근데 그 수학학원 첫 번째 가는 날입니다. 상당히 떨리는데 어쨌든 그런 일정도 있고요. 어쨌든 집 가서 간식 좀 먹고 쉬다가 학원 가면 될 것 같아요. 합격아. 이게 제가 오늘 가져갈 학원 교재입니다. 지금 빨리 가야 돼요. 오늘 친구들이랑 이야기해보니까 친구들은 대부분 학교 끝나고 학원 가느라 많이 바쁜 것 같아요. 저도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친구들 따라가야겠죠? 그럼 저는 이제 학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